네, 안녕하십니까. 사오쌤의 유튜브 1타 강사. 오늘은 저희 구독자 분들 중에서 저희 방송의 시청자분들께서 구글 직원과 1대1 채팅하는 방법을 이렇게 문의 주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려드리고, 또한 방송 영상 후면에는 구글 직원과 전화 상담도 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공개할 테니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부터 모든 가르쳐드리는 내용은 화면 상단 그리고 하단 좌측 우측으로 설명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화면 상단 오른쪽에 있는 본인 프사 큰 거, 위에 있는 작은 거 말고 큰 거를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메뉴를 내리신 다음에 고객센터 클릭하시고요. 고객센터. 네. 그 다음에 고객센터를 클릭하시게 되면 그 다음 나오는 메뉴 중에서 맨 밑에 있는 문의하기 클릭하세요. 문의하기. 자, 문의하기를 클릭하시고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지 알려주세요. 거기다가 실제로는 문의하는 게 그게 아니지만 세 글자로 동영상을 쓰세요. 동영상. 자, 동영상을 쓰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다음 버튼을 누르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게 다음 버튼을 눌러야 돼요. 그 외에 다시 이제 세부사항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업로드 오류, 제가 지금 동그라미 쳐놨죠? 네, 업로드 오류를 클릭하시고 항상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면 다음을 클릭하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다음을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목록이 있지만 거기서 그 목록에서 일체 선택하지 마시고 그런 다음에 다시 다음을 클릭하시면 이제 구글 직원 1대1 상담하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구글 직원 1대1 상담하기를 클릭하시면 구글 직원과 1대1 상담이 되실 거고요. 자, 그리고 이건 팁으로 더 하나 알려드리면, 자, 유튜브 첫 화면 왼쪽에 있는 메뉴들을 쭉쭉쭉 밑으로 내리면 하단에 구글 고객센터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한동안 코로나 때문에 쉬고 있다가 이제는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지금은 고객센터가 재개가 됐기 때문에 고객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PC로 상담하는 게 편하신 분들은 PC로 상담을 하시고, 만약에 사람, 즉 우리 구글, 보통은 여직원들이 받더라고요. 네, 구글 여직원들과 이렇게 상담하려면 밑에 있는 전화번호를 확인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 유익하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은 매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